반가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타파 27회 1번 문제입니다. 용어쟁이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용어쟁이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용어쟁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이다. 그래서 용어쟁이 옳은 것입니다. 시험에 용어쟁이 해마다 출제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됩니다. 저도 뭐 옛날에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걸로 취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명함만 상무, 전무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원이란 한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거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수 있고 보조도 할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죠. 리을 우연한 기회에 단한번 중개했다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으로 볼수 없다. 업은 직업이죠, 직업. 직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옳은 내용이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용어쟁이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시 도지사는 1번 바로 틀렸네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되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다. 예,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어디다 하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동일합니다. 4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판례이고요. 그래서 빌려줬는지 빌려주지 않았는지는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일주일 동안 계약서 쓴걸 전부 모아가지고 가서 자필로 직접 사무소 보관용에 제가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양도 대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했는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주어가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등록증 양도 대여나 똑같습니다. 성명 사용하게 한 게.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함으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격증 사본은 거의 제출을 안 하고 있죠. 자, 다음은 27회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내요. 제가 위원회에 비교하는 프린터, 5개 위원회에 비교하는 프린터를 내드렸는데, 혹시 프린트 없는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회원 가입하시고 글을 적으면 자동적으로 등급됩니다. 제가 등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료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고요. 그 위원회 5개 비교를 해보면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 5명 이상 30명 이하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 가능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 이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게 X네요. 중개보수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만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 이사는 이에 따라야 되죠. 자격증 난이도가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된다는 말은 배제된다, 빠진다,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시험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X입니다.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